순서가 너무 길게 있어서 그 선생님 바깥으로 됐어. 집중도 안 되고. 근데 저걸 열어보니까 뭐 사업체인 뭐 생계 순서대로 사모님 이게 뭐 아닌가? 뭐 무슨 순서라고 하는데. 그러니까 우리는 맨 마지막에서 맨 마지막 쪽에서 하기에 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한 내용을 전 팀원들이 작성을 해서 발표를 저보고 하라고 해서 그리고 제일 먼저 그래도 빨리 맞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 먼저 당첨이 된 것 같습니다. 자, 경영대회 슬로건은 2020 그 비옥한 경영지원. 2016년부터는 야유회나 등산 쪽으로 직원 체력 단련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맡은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정말로 기름진 옥토 같은 밑거름이 되는 경영지원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성장기 목표인데 대체적으로 단기 사업,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할애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말 그대로 땅을 비옥하게 가꾸려고 하면 진짜 이 땅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 다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비옥하게 할 것인가를 개토 단번에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미처 얘기했듯이 한 5년 정도에 좀 해야 될 그런 목표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부터 경영진팀 워크샵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경영진팀의 슬로건은 로드 3016 더 비옥한 경영지원입니다. 출근하고 싶은 회사 만들기 그리고 복지 및 사내 규정 확립 상장 전 우리 사주 제도 설계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학위를 업시킬 수 있는 비정기적인 게릴라 이벤트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특히 경영지원 쪽은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계획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네. 지난 상반기 동안 토의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. 그죠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으로 했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성우님은 성우님 나름대로 준비하시는 거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발표하자 이거죠. 난 여기 지금 신사업팀은 골드와 실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근데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제도로 그런 게 있다면 제도로 만들 수 있으면 제한제도나 아니면 다른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가 생거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어요.